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겉과 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초청하면 찾아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처음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바리새인이 초청을 해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떤 특별한 어떤 사회적인 이념이나 또 이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런 걸로 보시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음식이 나왔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손이 지금 더럽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그 손 씻는다는 의미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띠고 있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손 씻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서 아주 의례적으로 밖에 나와서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음식 먹기 전에도 그렇고 물을 이렇게 뿌려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아주 중요한 걸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런 이제 습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유명한 전통을 장로들의 유전을 모르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이야기거나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예식을 의식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죠.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손을 안 씻으셨을까? 평소에는 안 씻으셔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있으면 또 비난할 줄 알면 그걸 좀 씻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신용이라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깨뜨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위선과 외식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이들의 집에 들어가서 이들의 유전을 깨뜨리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는 신촌교회 나름대로 전통이 있고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눈에 거스르게 한다면은 그 전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만약 우리 교회 전통에 대해서 우리 교회 스타일에 대해서 만약 불편하게 규칙을 깨뜨리고 어기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이 굳이 이러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 물로 씻는 것이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실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겉과 속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겉과 속의 역할입니다. 겉과 속의 그 역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 의식인가? 누구를 위한 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겉은 깨끗한데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 지적하려고 사실은 일부러 안 씻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꼭깎게 생각할 줄 뻔히 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니네는 겉이 하는 역할과 속이 하는 역할도 모르냐. 그것을 갖다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겉은 남이 보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을 피곤하게도 할 수 있고 즐겁게도 할 수 있죠. 근데 속은요 그야말로 내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대접이나 그릇의 속이죠. 밖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명품 그릇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와 굉장하네 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잔뜩 있으면요 그 보는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안 입어요. 근데 그 그릇을 이용해서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깨끗이 해서 남에게 잘 보이지만 속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겉과 속의 역할을 지금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외식하는 것의 최대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력도 나쁜 사람들에게 잘 보인들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굉장한 것 같아서 멋진 모습 보여줘도요 몇 년 후에 나타나서 보면요 너 누구지? 이렇게 몰라봐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 한 달만 안 와보세요. 제가 전혀 모릅니다.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제 뇌 구조가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요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 하게요? 겉을 그렇게 번쩍번쩍하게 하고 속은 더럽히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보이려고 사실은 겉을 뭐 대단한 척, 위세가 있는 척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속에 투자해야 할 걸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겉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실상은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 외식의 최대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든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요 남을 위한 배려는 기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깨끗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잖아요. 아말렉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좋은 것들은 다 감춰두고 살려두고 막 이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아주 거룩한 성전을 탐욕의 이 전쟁으로 노략으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가나안을 심판하는 과정인데 그걸 탈취하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단히 분노를 하시게 돼요. 그런 경우에요 이 사울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에게 뭐를 부탁하냐면 혹시 백성들이 알까 두려우니까 나와 함께 가주시고 나와 함께 예배 드려달라고 그것만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관심 있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귀신이 들리고 저주받는 데 관심이 없고 지금 요 순간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 면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당신의 예배에 내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요, 반대예요, 반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하고 이제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다윗이요, 고대 군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고요, 더 이상 대적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했잖아요, 왕이. 물론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은 그건 죄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그런데 감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로 당신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순간에요, 만약에 다윗이 요압 장군 시켜서 이래버리면 그냥 나단 선지자 죽고 조용하게 아무 일 없는 걸로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다윗이 요란을 떱니다. 그냥 통곡을 하면서 침상을 지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백성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그 처절한 참회 시를 적어서 온 국민들이 예배 시간에 낭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남들이 나를 죄인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겉을 얼마나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내가 사니까, 내 죄가 사함받아야 사니까, 남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해결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왕과는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다윗이 손해볼 것 같은데요, 다윗의 그런 공식적인 회개와 참회와 통곡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정말 다윗을 존경하게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실까?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왕 다윗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구나. 오히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왕이 벌벌 떨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다윗왕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폭로하면서 백성 앞에서 통곡할 만큼 그 하나님의 위엄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러면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왕의 권위로 겉이 뭐 굉장한 걸로 보이면서 그 속에 영이 썩으면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지죠. 속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어느 백성 하나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사회의 리더들이 어떤 문제가 자신에게서 노출되었을 때 그 겉으로 그걸 뺀들하게 막으려고 애를 쓰면 그 사회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지고 백성들도 다 거칠에만 하게 되고 다 이중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의 지도자가 정말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사회적인 어려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요, 전 백성이 다 통합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 조심하게 되죠. 그럼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바로 그런 데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겉만 그렇게 번절히 하고 속이 썩어 들어가니 예수님으로서는 답답하죠. 근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진단해 줄 수 있는,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장로들의 유전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거 뭐 손 씻고 뭐 이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일부러 니네들이 뭐 하느냐, 어디에 치중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겉에 치중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속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늘 그렇게 겉과 속이 같은, 또는 그 속을 더 살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겉과 속의 그 관점입니다. 자, 겉을 강조하느냐 속을 강조하느냐는
누구에게 보일 것인가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40절을 한번 보시죠.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니네들이 형식과 의식은 잘하는데 그 내면이 썩어 있으면 생각해봐라. 지금 누구에게 보이려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냐. 그 종교 제도나 의식을 만드신 분이 그 너희들이 속 마음도 만드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지금 겉만 이렇게 반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속을 못 보는 분으로 너희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냐?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겉만 계속 치장한다는 것은 그것이 종교적인 의식이건 대단히 성대한 종교적인 행사를 하건 상관없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게 아니냐. 사람만 의식하고 있지 않냐. 근데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속을 보고 계실 텐데 속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걸 보니까 니네는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구나. 정말 계속해서 겉만 신경 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구나. 예, 그런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했습니다. 너희들이 뭐하러 마당만 밟으려고 오느냐. 너희들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니까 토하여 내칠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겉을 봅니다. 사람은요 절대 속을 못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라 그래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마저도요 기름 부음 부을 사람을 이새의 집에 아들 중에서 찾는데 외모를 본 거예요. 막 엘리압 큰아들 같이 막 귀걸이 장대한 사람부터 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외모를 보고서 막 감동을 하죠. 전혀 그 사람의 속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 같이 영이 가장 맑고 위대한 사람인데 속을 못 봐요. 속을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갖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랬을 때 이 사람과 같지 않대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니와 같지 않다. 너 대단히 영성이 뛰어난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나. 그래 니도 사람이니까 그래 니가 겉만 보지. 니 눈이 엑스레이일 리도 없고 MRI일 리도 없고 니는 겉만 보지.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외모도 웬만큼 따듬으세요. 좀 머리도 잘 빗질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단정히 입고 다니세요. 사람은 외모를 본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영안이 열려갖고요 여러분의 속이 다 보입니다 하면 저 쫓아내셔야 돼요. 지가 뭔데 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속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와서 목사님이 다 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하나도 못 봐요. 보기는 뭘 봅니까? 저도 사람인데 제가 사무엘보다 영성이 깊겠어요? 절대로 못 봅니다. 여러분이요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괜히 얼굴 빨개지고 이실 짓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 그런 척 잘난 척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건 모르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아무리 사람한테 잘 보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걸 어쩝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겉을 꾸미는 시간과 속을 꾸미는 시간 어디에다 많은 시간을 투자한가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에 나오면서 집에서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아니면 무릎 꿇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데요? 예?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고 사는 건데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는 큐티 시간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는
회개 기도 시간하고 여러분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시간, 또 여러분이 내적인 영성을 충만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과 노력들하고 겉을 꾸미고 잘 보이려게 하는 그 시간하고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결국은 내 의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종교적인 열정과 희생과 대단한 그 격식 차린 많은 일들이 하나도 하나도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고요,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뭐를 의식하고 사느냐? 근데 겉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더러운 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득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남들이 보는 데서 하며 나팔을 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압니다. 또 그렇다고 여러분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은, 저 외식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속이 경건한 사람은 겉도 달라지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행동, 그것을 내면과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할 생각을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은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길인 줄 알고 지나가지만 그 밑에는 시체가 있고 썩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이 지금 썩어 있지는 않은지, 죽어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이 나오죠. 작은 아들이 아주 대놓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재산 달라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어요. 큰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건 마을 전체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동생이 왔는데도 모르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근데 일을 다 끝내고 이게 집, 마을을 이끌어 들어오니까 막 잔치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고기 냄새가 나고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가니까 이제 자기 집 종이 있어.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큰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속이 뒤집어져갖고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가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둘째가 들어오니까 첫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찾아서 나가죠. 왜냐면 평소에 착한 녀석이니까 집을 나갈 리가 없거든요. 이제 종이 하는 말이 저 밖에서 안 들어오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이제 큰아들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큰아들 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창규와 함께 다 날려버린 저놈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아버지,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을 가만히 보면요,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일한 게 아니었어요. 속에 불만이 가득, 나를 위해서 도대체 해준 게 뭐야, 나는 이렇게 착한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참 큰아들 저 녀석은 효자다 이런 소리만 듣는 게 목적이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게 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 가장 화를 내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성질을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묘사였죠. 누가 보면 15장 1절 2절에 보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낼까요? 왜냐하면 나는 경건하게 살고 정말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아주 못된 죄는 다 한 사람들이 은혜는 홀로 다 받는 것 같고 용서 쉽게 받고 이거 못 견디는 거죠. 교회에서 중요한 일 다 하고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나 갑자기 경건하게 얼마나 고생을 하고 뭐 20, 30년을 내가 신청해서 헌신했는데 어딘지도 얼마 안 된 것들이 어디서 설치고 돌아다니냐고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죄는 다 짓고 그러니까 누릴 혜택은 다 누려. 나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금세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옷을 벗기고 달려드니까 그 옷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요셉은요 자기의 주인인데 노예가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노예인 주제에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을 해요. 죽기로 작정한 거죠. 근데 요셉은요 평상시에 그렇게 충성을 다했죠. 하나도 악을 끼친 게 없죠.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의식하고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없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생명 누구든 섬기고 살아야지. 주인이면 어떻고 노예이면 어떠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지. 월급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떠냐. 나를 노예라고 부르면 어떻고 사장이라고 부르면 어떠냐. 나라는 존재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내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나를 이 땅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노예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의식했으면요 비참해서 억울해서 못 살아요. 이놈의 형들 보자 하고 내가 왜 노예냐고 그러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일을 요청할 때는요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내내 하나님 의식하고 산 거였죠. 보디발 장군이나 그 주모는 참 순종 잘한다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이 딱 생겼을 때 누구를 의식하고 살았는지가 딱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뭐를 의식하면서 삽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겉에 치중하냐? 내면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의식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인간인지가 대번에 드러나고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의식하는 대상이 철저하게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격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데 겉에 넥타이를 매느냐 안 매느냐가 하나님께는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대신 그 속의 마음을 잘 다잡고 있느냐 경건하고 사랑이 많으냐 요걸 보시지 오늘 넥타이 메고 교회 왔나 안 왔나 이런 거 안 봐요. 머리 색깔이 노란가 까만가 이런 것도 안 봐요. 치마의 길이가 짧은가 길은가 그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겸손한가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오직 돈이 없으면 저렇게 짧은 치마를 사 입었을까 청값이 없어서 아마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냥 과대해서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머리 색깔도 영양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노랗게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다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련되고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화장 하나도 안 해도 너무너무나 예쁘고요. 어떤 사람은 화장을 많이 해야 간신히 볼만한 사람도 있으니까 화장 많이 하는 사람 뭐라 그러지 마요. 왜 이렇게 얼굴에 떡을 할까. 그 사람 화장 안 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좀 사람을 좀 자유롭게 놔두세요. 좀 놔두세요. 니나 잘하세요. 우리 속의 내면이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쓸데없이 거칠게 나와 다른 스타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예, 속을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세 번째, 겉과 속의 이제 내용물이에요. 그 속에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고 40절은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이 만든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는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9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이제 종교적인 아주 세련된 모습들,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이 있는데 속에는요 탐욕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과 속의 이 상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겉이 깨끗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올 때 정말 여러분 경건하게 아주 탐정하게 입고 오면요 저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을 담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게 뭡니까? 탐욕과 이 방탕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되게 힘들어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을 깨끗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겉보다도 속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시력이 자꾸 속만 보이고 겉을 잘 못 보실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성령님이 우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못 떠나시고. 그런데 성령님을 모셔놓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생각을 하고 악이 가득하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탔는데 자기 손님을 모셔놓고 타놓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구를 찐하게 껴놓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도망도 못 가고. 성령님을 모셔놓고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그러면 성령님이 가시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약속을 해놔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야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 성령님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제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거할 그 방, 그 너의 영혼은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고통을 겪으니까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주로 이제 겉만 깨끗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먼저 뭐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 뭐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겉과 안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입니다. 먼저 깨끗하게 할 것은 뭐예요? 아니고 그러면 바깥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깨끗하리라 그랬죠. 깨끗이 하라고 아니라 깨끗하리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 내면을 경건하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인간관계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겉도 깨끗해진다고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풀어지고 원만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할 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안을 다 보셔서 그 다음에 그걸 다 평가하신 다음에 보응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때 우리의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요, 안이 더러워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안이 안 돈되고 깨끗하면 밖에서 오는 사람들의 자극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하거나 급하거나 그렇게 아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표현들이 자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속이 썩어 있으니까 건드렸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살짝 건드렸는데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도 깨끗하고 예의범절을 잘해도 충격 하나 오면은 다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지키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고백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회개할다는 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그 범죄가 드러나고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백성들 앞에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이 모르게 좀 어떻게든 덮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세요. 다윗의 관심은 뭐예요? 속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천국이면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과 직장이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행복하면 지옥 같은 직장도 천국으로 만든다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그렇게 권력투쟁이 많은 애굽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속을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41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1절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속에 있는 탐욕과 이 악독, 이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그 열망을 거룩한 사랑으로 표출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열망하고 욕망하던 것들을
거룩하고 선한 사업으로 바꿔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바로 모든 것이 너희에게 뭐요? 깨끗하리라. 겉과 속이 다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겉과 속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안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지면 여러분 겉이 어떻든요,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 지식이 있냐 없냐, 학벌이 어떠냐, 어떤 회사 다니느냐, 외모가 어떠냐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내면이 성숙하고 거룩해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지극히 위대한 사람으로 반드시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높이고 낮춰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럼요 결국은 거칠에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요 하나님이 낮추시거든요. 근데 겉은 형 편한 것 같은데 내면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낮출 사람이 없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속을 깨끗이 해야 돼요? 겉을 깨끗이 해야 돼요? 속을 먼저 깨끗이 하면 겉은 깨끗해진다니까요. 관계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잠언 3장 3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인자와 진리를 내 속에 충만하여 그대로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내면이 거룩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께만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요? 사람 앞에도요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내면이 거룩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은요 그 매력에 정신을 잃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죠. 다니엘, 요셉, 다윗 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귀중의 여김을 받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한 수도승이요 자기 선생님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세속을 떠나 수도하러 들어왔는데 세속의 생각 때문에 잠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말했어요. 솥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파리가 날아든다. 그래서 솥에 파리가 날아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솥 안을 뜨겁게 달궈야 한다. 뜨겁게 달구면 파리가 날아오지 않는다. 선생님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달구라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 속을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용광로 같은 사랑,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우리 속에 있는 파리들이 다 죽겠죠. 못 들어오겠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방탕과 악독과 탐욕으로 뜨거워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겉과 속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자신을 유익을 위한 것은 속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겉 아무리 남한테 잘 보여봤다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속이 깨끗해지면 모든 것에서 칭찬과 존귀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선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내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오늘 밤에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놓고 이 말씀을 주실까요? 너 도대체 어디 신경 쓰고 사느냐? 누굴 의식하고 사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누가 기억이나 하겠냐? 누가 너를 위해서 너를 보겠냐? 다 자신을 위해서 너를 보지.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속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세요.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외식에 찌들려갖고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 자신의 속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성령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불로 태워주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제가 내 속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이제 관심을 내 영에게 두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내게 뭐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주여,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 보는 내 모습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달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더러운 이 마음, 부패하고 탐욕과 욕망과 악독이 가득한 이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